자, 녹화를 눌렀습니다. 아, 불타는 고화질 HD 게임 실황 방송 보고된 TV에 쩐이쩐이 밥밥. 자, 젤다의 전설. 허허, 잔이밥이여, 여길 보거라. 드디어 여행을 떠날 시간이 온 것 같군. 앞으로 자네 앞에는 많은 역경이 펼쳐지겠지만 그것이 운명, 그 운명을 원망해서는 안 되네. 이 길을 따라 곧장 가면 하이란 성이 보일 거야. 자네는 그곳에서 어떤 공주를 만나게 되겠지. 만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맵을 봐주길 바라네. 자네가 지나온 길은 맵에 남겨둔 아래 화면에 내부를 터치해서 맵 화면에서 확인하게나. 그런 거 없다니 반갑습니다. 만약 맵에 어떤 지점이 점이 반짝이고 있다면 그곳 자네가 가야 할 장소라네. 네, 알았습니다. 자, 무서운 부엉이를 만났네요. 부엉이 참 무섭죠. RATM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수라 팔발타니 모고전 TV 오신 것을. 쟤네들 때려봤자, 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경험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은 그냥 가면 돼요. 굴러서 넘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자, 이게, 하이랄 왕국의 마을이죠? 지금은 뭐, 별게 없는데. 자, 뭔가, 정신에. 자, 네, 전설. 자, 사랑하는 연인들도 있고, 설 커플즈, 네. 자, 뚱뚱한 아줌마도 있고요. 자, 나발을 부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목장에 딸이래요. 자, 기괴한 춤이죠,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런 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네네네. 바뀌었습니다. 자올림 어서 오시고요. 네, 거진가요, 이거? 병 속에 물건을 팔아달래요. 팔아볼까? 가죠? 모르겠는데. 자, 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소요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하이랄. 성이 이쪽 방면이죠? 이거 무섭다니까. 고개 돌아가 있을 때. 고개가 돌아가 있죠? 부엉이들은 고개가 돌아가거든. 경비병사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게. 자, 이거 처음 봤을 때 내가 진짜 놀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자, 일단 언제나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아니요. 고개를 돌려! 자꾸! 자, 목이 돌아가는 무서운 부엉이. 하지만, 아,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해주는 고마운 부엉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 나는 너무 오래전에 했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여기 있구나. 자. 그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자, 한 번도 안 걸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내려가면 안 되겠니? 네네네. 이게 하루 지나야 된다고? 내일!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그래요. 내일 놀러 오세요. 조심하자. 조심. 뛰자. 넘어왔습니다. 자. 조심해서 진행하죠. 저게 젤다 공주가 부르고 있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비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자, 물로 들어가서.
자, 야특님 반갑습니다. 막 오래전에 했던 게임이네요. 경동군이 몇 살이죠? 아무튼 경동군이 태어났을 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자, 닭을 원래 닭을 여기서 썼었나? 닭을 품 안에서 꺼냈습니다. 자, 모처럼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는데! 자, 루눈 목장의 주인인 타론이에요. 알았어. 알았어요, 경동군. 알겠습니다. 자. 길이 열렸죠? 자, 어디로 보자. 뻔뿌라뻔뿌라뻔. 자, 밀고. 저쪽으로 미는 거 맞죠? 맞겠지 뭐. 미친 듯이 할 만한 그런 게임 맞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글화 돼서 나올 줄은. 인생은 살고 봐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많이 흘러서 나올 줄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들어가보죠. 꼬꼬마 젤다. 마나라님 어서오시고요. 짜잔, 짜잔. 여기도 잠입이에요. 제 기억으론.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갖고. 공주를 만나러 간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아, 네네. 건들건달님 어서오시고요. 뽀름, 뽀름. 아, 경비를 쓰는. 자, 돈을 먹기 위해서는, 아, 돈을 먹고 싶긴 해. 돈을 먹어보죠. 자, 가치님, 환희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뽀롬뽀뽀뽀롬뽀뽀. 돈은 필요하니까 언제나. 뭐붐. 파란 것만 먹고 가자. 뽀로보보로. 뽀뽀붐. 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곤란할 뻔했어. 빠름. 자, 성내 잠입을 했습니다. 정순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젤다가 연주를 하고 있나봐요. 안녕. 어머나. 누구?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어머, 그건 요정. 루나보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숲에서 온 사람 맞는데요. 아, 이렇게 또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뭐. 어떻게 갖고 있어요.
통해서 봤대요. 자, 숲에서 온 사신. 짜니밥이에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래요. 자, 짜니밥이 성지의 비밀을 알려준대요. 갑자기 국가 기밀을. 네. 그거는 데크나무 아저씨한테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손을 잃어주는 거죠. 그 얘기는 다 들었는데요. 자, 시간의 신전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스카이소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봤어요. 황혼의 공주까지밖에 못해봤습니다. 자, 카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세상에서 성지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예요. 보죠 한번. 자, 서쪽 끝 사막에서 온 겔드족의 수장 가논드로프. 헤. 트라이포스를 손에 넣기 위해서 가논드로프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 정령석을 두 개 얻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빠라바밤. 젤다 편지를 받았다. 젤다 공주의 사인이 적혀 있다. 좋네요. 자, 유모한테 가면 되겠습니다. 유모예요, 이게? 아, 얘였구나. 강인한 유모. 너무 강인하죠? 생긴 게 너무 강인하게 생겼습니다. 그쪽에 인파. 네, 오랜만이다 인파. 자, 노래를 기억하래요. 틀렸어? XAY군요. XA. 자, 됐습니다. 비공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젤다의 자장가를 연주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오카리나. 네네네. 자, 그걸 뭐 못 외우겠습니까? 음악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버튼이 뭐냐가 문제인 거지. 아기야, 그런 건 못해. 기타 히어로 이런 건 못해. 기타 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쳐. 이걸 어떡하지? 막 정신이 없고.
네네네네. 개조해서. 자, 불정령석이 있는 그런 중상 데스마운틴으로 가보겠습니다. 카카리코 마을. 자, 닌장 가보죠. 네네네. 자, 갑시다. 코론족의 마을로. 저쪽이었나? 네, 저기 계단이 보이네. 부르고. 굉장히 세 보이죠? 저기 이제 젤다 공주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하게 키운다고 하죠,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하는 강하게 키우는 사람이 바로 저 아주머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카리코 마을. 자, 되게 즐거워 보이는 마을이죠. 닭을 들 수가 있어요. 꼬꼬대! 닭은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설정상. 젤다의 전설에서 가장 강력한 건 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가도 되겠죠? 올라가보죠. 네네네네. 자. 부스타킴님 반갑습니다. 소식이요. 이거 꼭 해줘야 되나? 요거 여기가 가면 가게인가? 블루님 반갑습니다. 강푸마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 이 가면이 그 이거 다음 거죠? 받았어? 가면 우주라고. 네, 무주라 때 굉장히 중요한. 무주라의 가면에서. 네, 데드펑크님 어서오세요. 가면 어떻게 빌려? 읽고 왔는데? 이거 가졌는데? 이제 가죠. 자, 그러면 X를 누르면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게. 라면, 아, 라면이 아니라 가면. 그럼 5루피 남는 거야? 어? 아프리카는 몰라. 아무거나 빌려갈까요? 몬스터의 기운을 맛볼 수 있다. 네네네네. 그래도 나이도 있고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이 좀 많이 미뤄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로 뭘 해야 되냐면 음악방송이죠. 음악방송으로 해야 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음악 방송 하려면 돈이 좀 들 것 같아요. 돈이 좀 들 것 같고. 근데 돈이 없잖아. 응? 자, 데스마운틴에 올라왔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절에나 언제나 있죠, 데스마운틴.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군요. 자, 고런 쪽의 동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성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르겠다. 나도 집중이 잘 안 된다. 1등급 안심바위가 뭐야? 자, 이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굴르고, 굴르고. 응? 디리디리디링. 제 거 살래요? 돈이 없어요. 제 걸 사주세요. 디리디리디리리리. 그치. 웃긴 놈이네. 야, 도움 준다 그럴 때 봐도 임마. 아, 네가 뭔데? 아, 기분이 나빠. 불어줘, 불어줘. 거꾸로 불었네. 대충 하자. 1, 2, 4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이 났구만! 고로 쪽이. 가서 배워야 돼? 이거 거기까지 가서 배워야 돼요? 숲까지 가서? 왜 쟤만 저거 했지? 소리가 작아졌죠? 이게 뭐야? 들어가라는 거야? 찬이 밥이 또 만났네. 내 얘기를 들어줘. 호호. 이비로 숲을 빠져나가면 숲의 성역에 다다르게 돼. 발을 들여놓은 자도 거의 없는 성스러운 장소지어라. 어디선가 신비로운 노래가 들리던데 자네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지 않겠나? 호호호. 아니요. 시작이 아니라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도 맞는 것 같아. 모모쿠님 반갑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성이가 불안해. 인간? 에이. 아도, 아도. 아우, 그립이 이거 쓰레기여가지고, 아우, 손이 지금. 아, 짜증나. 아, 모넌보다 더 짜증나. 아,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 아. 아우, 이거 어떻게 미끄러지잖아.
아비에게 의지를 할까? 왜? 시리아에게 빨리 가보라고 난리야. 여기 뭐 짐승 같은 놈들 달려오고 막 그랬었는데. 죽으려고 한다. 하트를 줘, 하트. 가시네. 하트. 하트를 왜 안 주는 거야? 그냥 물이야? 까불고 있어. 다 온 것 같아요. 체력을 좀 채워줘. 또 물이야? 어쩌냐? 자, 올라가자. 자, 죽은 자의 깃발님, 그의 노예니 남님, 제로카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 왔네. 하면 되는 거지 뭐. 아이고야. 다행이에요. 굴러. 아, 다 올라왔습니다. 자,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곳인데 시리아는 여기 잘 들어와서 놀고 있네요 혼자. 그래? 중요한 장소가 될 것 같아? 네. 랄랄라. 창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백스텝을 어떻게 하는데? 이거? 이건 덤블링이잖아. 여기서 한번 불러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안 들어? 돌아가야죠 이제. 주먹을 걸어놓고 뒤로 가라고? 아, 뒤로 걷기. 네, 이런 게 있었지. 주먹 상태에서 뒷걸음질이 있었지.
빠란빠밤. 빠바라빠라뿌. 뿌. 뿌름뿡. 맞아, 맞아. 그랬었어. 빠바라빠밤. 호호! 사리아가 오카리나 노래를 알려주던가. 그 멜로디에는 신비로운 힘이 숨겨져 있는 것 같던데. 하이랄에는 그런 신비로운 멜로디가 더 존재할지도 몰라. 오호! 아니요, 고개 좀 돌리지 마세요.